오늘은 간단한 정수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정수기를 만들고 물을 깨끗하게 하는 원리를 알아봅시다. 제압 방법 첫 번째로 원형 EVA 양면 테이프를 작은 유리컵의 바닥에 붙여줍니다. 작은 유리컵을 큰 그릇에 꾹 눌러 붙여줍니다. 작은 유리컵을 그릇의 정중앙에 붙여줍니다. 두 번째로 큰 그릇에 색소를 탄 물을 넣어줍니다. 물이 컵의 입구를 넘치지 않게 해줍니다. 색소는 다섯 명이 한 봉을 같이 사용합니다. 조금씩 넣어줍니다. 세 번째로 랩 비닐을 가로 세로 25cm만큼 잘라줍니다. 네 번째로 큰 그릇 입구에 랩 비닐을 씌운 다음 랩 가운데에 유리구슬을 올려놓고 큰 그릇에 뚜껑을 닫으면 완성됩니다. 유리구슬을 작은 유리컵 입구에 중앙에 맞춰 올려줍니다. 간단한 정수기가 완성되었습니다. 증발된 물이 흘러 유리컵에 떨어져 정수되는 과정을 관찰해 봅시다.